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치팝입니다. 오늘은 저희 똑똑이랑 설악에 왔는데요. 왜 왔냐고요? 물놀이. 아, 물놀이 하러 왔는데 저번에 알파카 월드에 같이 놀러 갔던 하랑이 친할머니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하랑이네가 집터파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큰 마당에 집터파크를 꾸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똑똑이하고 물놀이 하러 왔거든요. 또 제가 또 우리 똑똑이를 위해서 준비한 육아템이 있습니다.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물놀이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가볼까요? Let's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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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예! 준비됐나요? 네! 자, 출발! 하이파이브! 이제 내가 신발할게!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나와볼까? 하이파이브! 예! 뭐해? 후에 바람 넣고 있습니다. 뭐하려고? 여기서 우리 아이들 더 재밌게 놀라고 버블 클렌저를 또 준비했거든요. 거품놀이도 하면서 우리 물놀이 하려고 그래요. 이따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띠양띠야 너무 더워. 지금 39도야 39도. 오늘 우리 하랑이네 집터파크에 놀러 왔잖아요. 또 도치파파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육아 아이템이 바로 이겁니다. 아토겔 토이 버블 클렌저. 클렌저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목욕할 때 쓰는 거품 바디워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소개시켜드린 대로 거품 바디워시로 놀았더니 우리 똑똑이가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토겔 제품을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이거 뜯고 나서 특장점 소개해드리고 바로 우리 아이들하고 놀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 집터파크를 즐기면서 또 제가 가지고 온 육아 아이템 바로 버블 클렌저입니다. 이 버블 클렌저 여기에 있는 특장점을 살짝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바로 놀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토겔 토이 버블 클렌저 특장점 소개!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거잖아요. 인공색소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연 성분인 치자 추출물로만 색을 구현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게 쓸 수 있다는 점!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제품이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단 대용량 250ml나 됩니다. 용량에 비해 4,500원의 부담 없는 가격까지 구성했다는 거 체크하세요. 세 번째는요, 욕실에서 사용 시에 이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욕실에서 이런 색감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할 때 우리 엄마들 또 후 처리할 때 이염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 시간 소개시켜드리는 아토겔 토이 버블 클렌저는 이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엄마 아빠분들도 좋아할 제품이라는 거 체크하세요. 우리 똑똑이 엄마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아토겔 토이 버블 클렌저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치터파크 놀이하면서 버블 클렌저로 놀고 바로 이제 씻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용 가요! 자, 이제 거품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거품놀이 할 사람! 노란색! 이제 찍어봐 애들. 나도요! 난 노란색! 왜 거품 안 나와요? 하랑이다. 언제 나와요? 자, 기다리세요. 자, 이거 해줄게요. 자, 이제 줄 거예요. 자, 파란색 누구죠? 노랑색 누구죠? 하원이. 녹색 누구죠? 파랑색. 저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빈이, 와, 거품, 완전히 거품, 거품 갑옷을 입고 있어요.
뭐 하십니까? 물 충전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준비한 아이템이 얼마나 되는 거야? 아빠가 뭘 준비했을까요? 물풍선! 물풍선 놀이 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갖고 놀 거야? 어? 터트리고 놀았네. 물놀이 다 하고 거품놀이 하고 이제 씻으러 왔거든요. 우리 아이들 씻길 때 또 준비한 게 버블 플레이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벽에 붙여서 그림 그리듯이 버블놀이까지도 할 수 있는 한번 우리 똑똑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이렇게 뿌려주고 붙이면 됩니다. 둥둥둥둥 이렇게 물만이 뜨면 이렇게 붙어요. 여기다가 아이들하고 그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색으로 할까요? 노란색 뿌려보세요. 예! Yeah. 어? 하늘은 무슨 색깔이지? 하늘색!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겠어. 목욕을 하려고 이것만 갖고 놀는데. 이제 씻자. 야, 똑똑이가 씻는 거야? 자, 똑똑이가 청소해봐요. 우와. 오, 잘한다. 야, 깔끔하네. 자, 이제 저희 똑똑이 빨리 씻기고 로션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머리 말리고 그림 놀이 하는 거 재밌었어? 또 하고 싶어? 이제 물기 말렸으니까 로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딩젤. 수딩젤은 여름에 바르면 좋아. 아, 그래? 물놀이하고 타거나 했을 때 피부 진정할 때 좋아. 아, 그렇구나. 이게 근데 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태열에 좋다고 효과가 좋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맞아. 태열에도 수딩젤이 좋아. 아, 그렇구나. 수딩젤 얼굴에도 발라주는 거야? 물놀이하고 아, 열나고 막 그러니까. 예쁘게. 이야, 엄청 잘한다, 똑똑이. 이거는 크림. 크림이요? 크림은 똑똑이 등에 약간 아토피 있는 것처럼 간지러우니까 등에 바르자. 이 제품은 발림성이 무겁지는 않은데 보습력이 강해서 좋다는데? 그래서 등에 계속 간지럽다고 하니까 등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발라주면 안 간지럽지. 이제 로션. 우리 똑똑이 피부는 소중하니까. 오늘 또 아토겔에서 이 크림류 세 개를 또 저희한테 지원해 주셨거든요. 푸딩젤, 크림, 로션 이렇게 세 종류인데 이 세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무향, 무색소에 전성분 EWG 그린 등급, 그리고 끈적임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바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육아하다 보면 엄마 아빠분들 정신 없잖아요. 근데 또 세 종류 이렇게 만약에 있게 된다면 또 일일이 또 수딩젤이니 크림이니 로션이니 체크해야 되는데 아토겔 제품은 이렇게 파랑색, 노랑색, 빨강색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엄마 아빠분들이 어떤 제품인지 색깔만 보고도 쉽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행 갈 때 챙겨가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제품들 사용하다 보면 흡수는 안 되고 유분기가 많아서 먼지 같은 게 좀 달라붙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아토겔 제품은 그 부분이 적당하게 잘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로션 제품들도 체크해보세요. 오늘은 영빈이네, 소은이네, 저희 가족까지 하랑이 할머니 집에 놀러와서 집토파크를 즐겨보았는데요. 요새 너무 덥기도 하고 더울 때는 또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또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집토파크 만들어줘서 우리 아이들하고 잔잔하게 놀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모든 엄마 아빠분들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육아 여행 정보, 육아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소은이 선물이 고마워, 뽀뽀가. 소은이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돼서 화장실로 갖고 가서 다시 버려요. 와,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또 놓은 것도 후처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아빠들이 진짜 처음과 끝 모든 걸 다 해야 되네. 고생이십니다. 이거는 쉽지 않다. 욕실에서만 할 걸. 너 내가 그랬잖아. 이거 장난 아닐 거라고.